이번에는 숙지를 이용해서 조금 밝은 색 좀 잘 고정해놓고 잎사귀를 뜯겠습니다. 잎사귀는 핑크빛이 좀 진하니까 잎사귀도 좀 진한 색이 좋겠죠? 이 색깔. 우리는 종이를 앞에 써야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구멍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통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접어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는 끝에다가는 풀칠 풀칠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주면 이렇게 꽃이 돼요. 그래서 종이가 너무 얇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간 도톰한 종이가 더 좋죠. 그래서 살짝 벌어지게. 고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런 상자에다가 잎사귀도 이렇게 되는 거를 약간 구워주고 잎사귀를 먼저 이렇게 접착해주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